안녕하십니까. 엑소옥테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6월 30일 오전 11시 1분경에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진의 깊이는 60km입니다. 지금 홋카이도와 거의 뭐 홋카이도의 경계죠. 지금 위치를 보시면은 이 오시마반도, 홋카이도의 오시마반도라든지, 지금 여기 우라카와 뭐 히타카 다 이쪽하고 근처에 있고요. 아오모리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경계 지점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홋카이도와 아오모리는 저는 하나로 본다고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오모리현과 홋카이도는 쿠릴 열도라든지 알류산 열도, 그다음에 그 샌 안드레아스 미국의 그쪽의 영향을 받아서 지진이 난 걸로 본다는 거죠. 아, 그런 상태. 그다음에 또그 지진을 보면은 그 오늘 지진 발생 6월 30일 지진 보면은 그 미야기현에서 났습니다. 미야기현에서 지진이 났는데요. 이 미야기현의 지진은 제가 볼 때는 뉴질랜드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7의 지진이었고요. 지난해 깊이는 80km였습니다. 아, 역시 여기도 그 이와떼현과의 그 경계에서 지진이 났죠. 보시면은 그 이와떼와의 경계입니다. 항상 이렇게 그 최근에 경계에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야기현의 지진은 저희가 그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그 후쿠시마라든지 이 미야기현의 이시노마키 이쪽에 대지진이 또한번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됩니다. 최근에 그 바누아투, 어제 그제 계속해서 지금 바누아투에서 강진이 나고 있기 때문에 또 뉴질랜드 하고요. 이 미야기현에서 큰 지진이 날 확률도 있습니다. 봐야 되는 부분이. 그다음에 그 다음 지진이 이제 그 와카야마였죠. 와카야마현 북부였는데요. 3.2의 지진이었습니다. 지난해 50km고요. 오늘 오전 저기 7시 4분경이었고요. 와카야마는 계속해서 중앙 구조선으로 뭐 빠짐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여기는 중앙 구조선 구마모토를 통해서 최근에 구마모토에서 계속 지진하고 있죠. 구마모토하고 미야자키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죠? 에이메해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중앙 구조선을 따라서 계속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쿄 치고 있죠. 따라서 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도 안 했던 이 기수도라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이반도 쪽에서 대지진이 정말 우리가 생각도 안 했던 지역에서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의외의 장소, 이 기이반도, 이 와카야마라든지 오사카, 교토, 이쪽에서 대지진이 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이반도도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무슨 제가 걱정한 부분은 이렇게 이 난카이 트러프라든지 에이메현 이카타 원전, 구마모토, 미야자키. 왜냐면은 과거에 미야자키라든지 대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지진 반복성 때문에 미야자키의 슈가나다라든지 구마모토 대지진 걱정을 하는 거죠. 에이메는 이카타 원전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고치현 같은 경우는 난카이 트러프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여기 후쿠오카 같은 경우도 강진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의외로 이렇게 그 와카야마 이쪽, 왜냐면 오사카 지진이 2018년도에 강진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 기이반도에서 최근에 계속해가지고 중앙고조선 단층대를 따라서 계속 와카야마의 기이반도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 와카야마 이 기이반도 쪽을 저희가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이반도 쪽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드린 미야기현이고요. 그 다음 지진은 이제 오늘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3.3이었고요. 진원의 깊이는 20km였습니다. 이 지바현과 이바라키현의 지진은 계속해서 지진이 나고 있는데요. 군발 지진 뭐 거의 한 2주 정도 됐죠. 2주 정도 계속해가지고 이두 곳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요. 이두 곳의 지진은 이바라키현은 바로 그 후쿠시마와 붙어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에 영향을 줘서 후쿠시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후쿠시마가 동일본 대지진을 인해서 이미 들썩여서 한번 이렇게 들썩여서 자극받아서 한번 크게 영향을 받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그 굉장히 자극을 받아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계속 이바라키에서 지진이 나면서 후쿠시마랑 붙어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에 계속 더 자극을 주기 때문에 후쿠시마에서 강 지진이 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 이바라키의 군발 지진은 매우 안 좋은 어떠한 시그널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 후쿠시마를 계속 그 자극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지바현 역시도 이 보소반도 이거 역시도 이 도쿄라든지 이 가나가와현 그다음에 특히 미우라반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도미노 현상이라는 거죠. 도쿄와 가나가와 그다음에 사이타마를 영향을 줬을 텐데 이제까지 그 2주 이상 지바현의 저기 군발 지진들이 그러면서 분명히 도미노로 해서 이 도쿄도 다마시와 도쿄 23구에 분명히 후지산에 영향을 줬겠죠. 그래서 6월 17일 날 후지산에서 지진이 난 거고요. 그러면서 후지산 지진이 나면서 바로 어디 났습니까? 아이치에서 났죠. 그리고 나서 다시 후지산 그 다음에 아이치 시즈오카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가나가와를 다시 왔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즈반도 이쪽에 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즈반도의 이즈오오시마 이곳은 동일본 죄송합니다. 관동 대지진의 진앙지입니다. 관동 대지진이 그 진앙지기 때문에 이즈오오시마가 한두달 됐죠. 두달 전에 그 어제 저희 도카라 열도에서 한 700번 정도 굉장히 많은 지진이 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카라의 법칙 얘기할 때그 당시 도카라 이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즈 오오시마에서 수십 차례의 군발 지진이 났었습니다. 우리가 염려했었죠. 근데 지금 또 이즈 오오시마 여기는 관동 대지진의 진앙지였던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계속해가지고 최근에 또 도쿄만에서도 지진이 났죠. 그다음에 사이타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사이타만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사이타만이 아니고 그 사가미만이었죠. 사가미 해저 협곡에서 지진이 났었죠. 이 사가미만에서도 지진이 났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위험한 상황이다. 그다음에 이 미우라반도 같은 경우는 도쿄도 그랬고요. 이 악취소동, 이치소동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가지고 도쿄, 요코하마, 지바현, 가나가와, 시즈오카 이쪽에 대폭발을 생각해야 돼요. 그다음에 지바현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부의 지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제 그 대한민국과 연관성을 좀그 자꾸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바현의 지진이 났을 때이 보소반도에서 대한민국과 위치적으로 봤을 때왜 굳이 그 지바현 근데 그분들의 주장을 보더라도 실제 데이터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바현의 지진이 났을 때 실제 대한민국의 지진이 났었어요. 그런 케이스가 여러 번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좀뭐 연구를 또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위치적으로 봤을 때 지바현과 대한민국과 왜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최근에 군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최근의 지진들을 또 살펴보면은요, 일본의 최근의 지진들을 보시면은요,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지금 이 아오모리하고 와카야마 말씀드렸던 미야기현, 그 다음에 저기 지바현, 그 다음에 그 어디죠? 또 이제 어제는 이 저기 어제 홋카이도 네모로 북쪽, 그 다음에 지바현 슈가나다, 그 다음에 시즈오카 그 다음에 그저께는 지바현 이 그저께 28일 날이 지진이 굉장히 컸습니다. 28일 날이 치치지마 5.5 왜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이 치치지마 아버지의 섬 같은 경우는 이그 어디죠? 그 마리아나 법칙에 의한 그 바운더리에 들어가는 곳에서 5.5 났죠. 항상 마리아나에서 이 치치지마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치치지마를 치고 나서 이즈 반도로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운이 안 좋을 때는 이즈 오오시마까지 치고 갔죠. 그래서 이 치치지마 5.5의 지진, 그다음 항상 대만과의 뭐 항상은 아니지만 대만과의 상호 연관성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타이완 여기 그 보인 아일랜드 오가사와라 그다음에 이즈반도로 해서 이제 그 어디죠? 저기 그 재팬의 본토 간토라든지 후쿠시마
뭐 운이 안 좋을 경우엔 저 니가타, 야마가타, 뭐 아니면 아키타 이쪽을 또칠 때가 있었죠. 보시면 또 여기에 이 도쿄만의 3.1. 이게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지진들입니다. 이 도쿄만의,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지진이 나더라도 이렇게 직접 도쿄만을 치는 경우에는 도쿄만은 올해 2021년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항상 처음이라는 건 안 좋은. 왜냐면은, 없던 어떠한 일이 하인리 법칙 말씀드렸죠. 1대 29대 300. 어떠한 하나의 이벤트가 사건이 발생됐을 때, 그거는 분명히 작은 29개의 이벤트 사건들에 의해서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300개. 1대 29대 300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도쿄만에서 이렇게 지진이 난다는 것은 말입니다. 이제 2021년도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쵸? 그러면은, 도쿄만에서 한 번도 없던 지진이 지금 발생이 된 거예요. 2021년에 6월 27일 날. 왜 날까라는 거죠. 이것이 이벤트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지진이 영향을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그 간도 지역의 지진들이 치면서 이전에 지진을 그럼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그 도쿄에서 지진이 났느냐. 도쿄 지진이 있는, 물론 그 전에 그, 근데 이 전에, 물론 그것도 도쿄도를 쳤죠. 그래서 도쿄 수도 직하 지진이 났습니다. 실제 규모는 작았지만, 내륙에서 도쿄 23구와 다마시를 치긴 했는데, 그건 너무 좀 시간이 좀 흘렀죠. 한 달 정도 지났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영향보다는, 물론 거기에서도 자극을 좀 받았겠지만, 저는 6월 17일 후지산에서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밖에 보는 거예요. 후지산에서 보시면은, 여기 후지산에서, 여기 그, 어디죠? 저기 그, 어디, 저기, 그 어디야, 저기. 야마나시 동부와 후지고고, 후지 5대 호수에서 났습니다. 후지산입니다. 이 후지산은, 여기는 어디냐면 도쿄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예요. 버스 타고 1시간 거리. 그러니까 도쿄란 얘기예요, 이게. 그쵸? 그러니까 도쿄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에서 후지산에서 지진이 났는데 그 이후에 6월 27일 10일 뒤에 도쿄만에서 지진이 났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볼 때는 이 도쿄 후지산의 지진으로 인해서 보십시오. 후지산 다음에 어디서 납니까? 후지산 다음에 아이치를 치죠. 바로 옆에. 그 다음 시즈오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바 다 간도 관동 대지진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아이치, 시즈오카, 지바현, 다 그쪽을 지금, 에이메는 제가 볼 땐 이건 에이메는, 시코쿠의 에이메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중앙 구조선 단층 때 영향으로 보여지고요. 이 그 후지산과 영향이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가나가와 현도 치고 있죠. 지금 가나가와. 이 가나가와 현까지 친다는 거는, 기존에 가나가와도 많이 지진이 안 나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알지만 시즈오카, 가나가와, 지바, 사이타마, 도쿄, 야마나시, 후지산 갑자기 여기를 치고 있죠 지금. 왜 그럴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후지산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가미만에서 지진이 난 겁니다. 6월 23일 사가미만에서 사가미 해저 협곡을 우리가 이제 사가미 트러프 이쪽에 폭발을 또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가미 트러프의 폭발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사가미만은 뭐냐면 이즈오오시마 사가미 해저 협곡을 통해서 우리가 또 걱정을 해야 되는 이즈오오시마 관동 대지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서 치고 올라와서 결국에는 어딜 칩니까? 또 지발 한 번 더 쳐 동쪽 앞바다 결국엔 그러다가 도쿄를 친 거죠. 그러면서 이 도쿄를 친 겁니다. 도쿄를 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루 뒤에 치지마 이 오가사와라 모린 아일랜드를 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나서 또 어딜 칩니까? 시즈오카를 쳤죠. 지바현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이걸 중요하게 봐요. 왜냐면은 여기는 헤드쿼터이기 때문에 그 컨트롤 타워란 말이에요. 지금 오가사와라 5.5 치고 나서 아버지의 섬 치지만 치고 나서 바로 다음에 친 곳이 지바와 시즈오카예요. 간도.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간도와 영향을 직접 주고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지진의 패턴을 보면은 말입니다. 지금 그 시간차를 잘 봐야 돼요. 치치지마에서 지진이 나고서 치치지마에서 6시 12분에 지진이 났죠. 그 다음에 3시간 뒤에 지바현 동쪽 앞바다를 쳤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시간 뒤에 시즈오카를 쳤어요. 그러니까 치치지마 뒤에 바로 그 다음에 바로바로 두 군데 친 것이 지바현과 시즈오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치치지마의 지진은 지바와 시즈오카와 서로 간에 물려있는 뭔가 도미노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가사와라 제도는 헤드쿼터,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는 묶어서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세 개의 지진을 하나로 묶어서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세 개의 지진, 이 시즈오카, 지바현, 치치지마 요세 군데의 지진이 시간차를 두고서 지진이 났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미야자키현의 슈가나다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지금. 슈가나다는 좀 다른 얘기고. 지금 이 큐슈 쪽하고는 다른 또 패턴과 다른 어떠한 그 주변의 태평양이라든지 기타 다른 지진과의 상호 연관성, 우리가 모르는 어떤 활성 단층과의 연관성을 가진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이 지바현과 시조가의 지진은, 간도의 지진은 뭡니까? 저기, 오가사와라, 어디죠? 치치지마 아버지의 섬과의 본인 아일랜드와 서로 세 개가 묶여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간도 지역이 굉장히 위험하다. 우린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간도에 큰, 제가 한번 말씀, 8.0 이상의 지진, 내륙으로 칠 확률이 높다는 거. 지금 내륙에서 치고 있으니까요. 패턴은 따라간다. 계속해서 내륙으로 칠 때는 내륙을 계속 칩니다. 그리고 해상으로 치는 시기에 또 계속 해상으로 치고 항상 그랬어요. 지금은 내륙을 계속 치는 그러한 패턴이기 때문에 이후에 간도 대지진은 분명히 내륙으로 칠 확률이 굉장히 높다. 80% 이상 내륙을 칠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1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